지금의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성전은 예수가 살았던 당시에 유대인들의 성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축일에 성전에 모여 소나 양, 비둘기 등 자신들의 가축을 제물로 바치고 기도를 올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목민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가축은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제물로 바치면서 자신의 헌신을 보이고 신에게 다가가고 싶은 열망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서에는 이 축일에 불같이 화가 난 예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성한 축일은 상인들이 한몫을 단단히 잡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멀리서 성전까지 찾아오는 유대인들은 가축을 최상의 상태로 끌고 오는 것이 어려워 성전 근처에서 상인에게 제물로 바칠 가축을 사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생기자 가축을 파는 상인들이 점차 늘어났고 상인들끼리 가격을 담합하고 독점하면서 가축값은 폭등했습니다. 성전은 기도의 장이 아니라 거래가 주목적이 된 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는 이러한 상황에 분노해 채찍을 휘두르며 상인들을 쫓아내려 한 것입니다. 중세 미술에서 르네상스로 가는 발판을 마련한 화가 지오토디 본돈에는 이 상황을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머리에 후광이 비치는 예수는 무서운 눈초리로 상인을 쏘아보며 그에게 당장이라도 주먹질을 할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인은 겁이 나서 움츠러들었으면서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불만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그림 아래에는 우리를 뛰쳐나가는 양이 보입니다. 왼쪽에는 역시 후광이 비치는 예수의 제자들이 겁먹은 어린아이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가축을 파는 상인뿐 아니라 환전상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물을 바치는 것 외에 성전 유지를 위한 헌금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돈이 아닌 외국 돈은 헌금으로 낼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환전상들도 높은 수수료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크 시대 화가 렘브란트는 헌금에 쓸 돈으로 자기 입속을 채우는 자들의 화가 난 예수가 채찍을 휘두르려 하고 환전상들은 불이 나게 도망치면서도 판위에 돈을 쓸어 담으려는 탐욕의 순간을 포착해 그렸습니다. 성경에는 예수가 상인들을 강도로 표현한 구절이 나옵니다. 물건을 만들고 팔고 사는 시장 경제는 우리 생활의 기본 요소입니다. 그러나 가격을 담합하고 독점하면서 물건을 팔고 아무런 노력 없이 높은 수수료로 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강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는 신성한 성전이 욕망과 탐욕의 장으로 변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채찍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공정함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